아니 처자식이 코앞에 떡하니 있건만 외간 여자와 세상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야, 이 튼튼이 연속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조강지처를 두고 한눈을 파는 그 저 뭐냐 그 막장 드라마 속 남편 캐릭터인가? 어우, 이 기막힌 상황에 제시 단단히 화난 모양이다. 아무래도 오늘 부부싸움 한판 할 기세인데. 그럼 그렇지, 결국 제시 방을 뛰쳐나가고. 그런 제시를 보자 특달같이 달려온 튼튼이. 근데 어라 어라 어라, 사과는커녕 되레 큰 소리를 내며 제시를 궁지로 내문다. 얘 진짜 뻔뻔하네. 들어가라고요. 너 왜 나왔냐고. 들어가라고. 하참, 웃긴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이네. 그 짝 지은 죄가 있으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봐줄까 말까인 상황이. 어머어머어머, 삼자 대면이라도 할라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의 방을 놓기 일수. 여보, 내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지? 어? 나오지 말라 그랬어 안 그랬어? 튼튼아, 너 그만해. 아니, 제시가 무언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건지. 튼튼이를 피해 간신히 소파 위로 피신한 제시. 하지만 밑에서 지키고선 튼튼이 때문에 어허, 결국 실수를 했네. 아, 내 팔자야. 어, 자존심 상해. 아니, 원래가 10판에 실을 싸요. 여기 10판에. 그러는데 튼튼이가 너무 괴롭히니까 실도 못 싸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상처만 입은 채 돌아온 제시. 아유 아유 아유,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아유, 그나저나 토끼 같은 새끼들이 눈에 밟힐 법도 한데 튼튼이 연속은 어쩌자고 이렇게 그냥 대놓고 한눈을 팔고 있는 걸까? 얘가 파란인데요, 진짜 튼튼이 부인이에요. 진짜 부인이요? 네. 그럼 제시는 가짜 부인이요? 아니요, 제시는 두 번째 부인이고요.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 그러게, 좀 복잡하네.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튼튼이 조강지처가 제시가 아닌 파란이라는 것? 이렇게 친해도. 어? 알고 보니 요즘 대세라는 연상 연하남 커플이라는 그 튼튼이와 파란이. 둘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을 자랑했다는데. 하지만 뒤늦게 이 집에 입성한 제시가 튼튼이한테 반해 녀석의 2세를 출산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속상하죠. 아이까지 낳는데, 자기 아이까지 낳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금슬좋던 부부 사이에 튼튼이를 향한 제시의 짝사랑이 끼어들면서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삼각관계가 시작됐다는 것. 야,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관계도 모자라 줄줄이 사탕처럼 건사식구만 늘어났으니. 아이고, 타들어가는 제시의 속은 오죽하랴. 아빠의 빈자리 속에서도 새끼들은 그냥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건만. 제시의 독방 육아는 나 몰라라. 일편단심 파란이뿐이라는 튼튼이. 어, 여보, 난 여보뿐.